유튜브로 다 틀어주면 돼.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새로운 당 비례 의석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 세력의 전위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오늘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권을 상정하겠습니다. 당민들을 대표하여 발기인 장희철님께서 당대표 후보를 추천하시겠습니다. 당대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이 나라의 이 극악 무도한 법질서가 무너진 바로 그 폭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의를 느끼면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입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큰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성교 당대표님께서 미래한국당 창당에 애써주신 시구당 위원장님들을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당에 그 좀 일을 함께하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위원장입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 전국을 안 돼, 정부 안 돼, 반갑습니다. 대표님.
미래대표 가야 돼요. 미래대표 전국 지원 유세가를 내면 미래대표 하면 당이 터져서 안 돼요. 똑같이 당이 안 치고 우리 대표님 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여기 최고예요. 황경군이잖아요. 미래 한국당에다 물어보십시오. 거기도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좀 여쭤보세요. 직접 참석하신 네.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래 한국당 창당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미래 한국당이 맞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비례대표 공천 대표님 당직 인사는 어디죠? 아니요 아니요 영입 인재들도 적극을 하시는 지금 선배의 합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영입 인재들도 대상인가요? 지금 접촉하시고 계신가요? 맞는데. 아니 계단이 어디 있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